3단 선반이에요. 3단 선반인데 라운드가 좀 있죠.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선반 같은 경우는 윗판과 아랫판을 모두 다 시공을 해야 되죠. 어느 한 부분에서는 라운드 부분을 넘어가줘야 돼요. 넘어가게 되면 라운드가 돼 있기 때문에 열성형 하더라도 필름이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울퉁불퉁해지고 이 울퉁불퉁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넘어갈 양만큼 자, 이 정도는 뒤로 넘겨야겠죠. 자, 각을 잡아주고 열성형을 해야겠죠. 좀 넓은 면을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조금씩 넘기면 넘길 수는 있는데 조금씩만 넘기면 계속 울어요. 가다가 열 성형을 하고 전체적으로 좀 잡아당겨서 다음 각까지 잘 넘긴 다음에 조금 식힌 후에 각을 잡고 식지 않는 상태에서 놔버리면 다시 풀려버리니까 뒷면을 넘어가야겠죠. 다시 열 성형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넘겨요. 이렇게 울퉁불퉁 이게 다 울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시접을 내가 1mm 아주 미세하게 주지도 못할 거면서 제가 아주 얇게 지금 2mm 정도 시접을 줬어요. 시접을 1mm, 2mm 정도 주면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손가락으로 넘겼어요. 근데 울어 있고 씹혀 있고 울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남기고 자 이렇게 커팅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씹혀 있고 울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꽉 눌러가지고 아우 됐다. 이걸 그대로 밑판을 시공을 하면 씹혀 있고 울어 있는 부분이 그대로 티가 나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밑면에 각을 제대로 잡아주고 나서 플라스틱 헤라 스퀴지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날카롭지 않아야 돼요. 좀 부드럽게 그라데이션이 있는 스퀴지를 이용해서 열 성형 후에 바로 스퀴지 가야 돼요. 밀어주고 열 성형 후에 이렇게 넓은 면을 스퀴지로 반듯하게 밀어주고 나서 시접을 따야지 면이 깨끗하게 나오는 게 바로 눈에 보이죠. 1cm 시접을 주더라도 씹히고 밀린 부분이 없습니다. 좀 간단한 이 스퀴즈를 이용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라는 자기 고민, 자기 성찰을 하면서 슬기로운 인테리어 필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아이고 머리야. 오랜만에 했더니.